영등포구가 성인 문화교육 학습자와 함께하는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19일 물레정보도서관에서 영등포구 지경으로 운영하는 성인 문화교육인 영등포 늘푸름학교와 은빛생각교실 학습자를 대상으로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성인 문화교육 과정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고 함께 축하했으며, 한 해의 소망 나눔 트리를 제작하며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배움을 응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량 구청장은 배움에는 때가 없다며 배움을 통해 밝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내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한 거다. 첫째, 우울증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치매가 없어져요. 머리를 쓸수록 건강하신단 말이에요. 공부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는 100세 시대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비결. 한편 영등포 늘푸름학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별도의 검정고시를 거칠 필요 없이 수료자들에게 초등학교 졸업학력 인증서를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학력인증 학교이며, 은빛 생각교실은 영등포군의 중학교 졸업 미만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성인 문화교육 교실입니다.